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자산 운용 과정이라고 나오고요. 2번에 자산 운용 조직, 3절에 주식 투자의 중요성. 여기가 챕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반적으로 아, 주식을 투자하거나 자산 운용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챕터 2에 가보면 자산 배분 전략의 정의 및 준비 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자산 배분이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챕터 3로 가면 전략적 자산 배분. 챕터 4로 가면 전술적 자산 배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 했던 거. 전략적 배분, 전술적 배분. 그죠? 그 다음에 챕터 5의 보험 자산 배분. 챕터 6의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마지막 챕터 7의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의 실제라는 내용들까지 다 나오는 게 이 자산 배분과 연관되어진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그죠? 얘가 채권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채권 소개하고 어떻게 짜는지 소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목차를 한번 보면서 아, 이제 이런 내용도 위주로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놓고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OT에서 아직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집었어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을 낮추는 방법. 계산 문제도 이제 그거예요. 어떻게 아주 위험을 낮출 수 있냐. 계산 문제도 거의 그런 게 나올 거고 또는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부분도 아주 가끔씩 물어볼 거고요.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요. 어떻게 짜는 자산 배분이 가장 효과적이냐.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산 문제로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 배분은 실은 계산 문제보다는요. 거의 다 내용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냐. 이런 상황에선 전술적 자산 배분이 효과가 있냐. 전략적 자산 배분이 효과가 있냐. 패시브 전략이 좋겠냐. 액티브 전략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대다수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시다 보면 시험장 들어가서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 방금 풀었던 문제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풀었던 문제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왜? 주식, 채권, 파생이 다 이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다 통하거든요. 앞에 자산이 뭔지만 달라지고요. 이 투자 전략은 다 대동소이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럼 칠판 한번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교재에 들어가서 교재 갖고 조금 제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아마 이 대학교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그죠? 학생분들이 수험생이라면 이 내용들은 너무 쉬워서, 아, 뭐 저 다 아는 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졸업하신 지 조금 되신 분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은 대학 때 다 배우셨어도요, 아마 시간 지나서 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은요, 이 내용,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갑자기 저 말이 왜 튀어나오지?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여기 하나하나 제가 쓴 용어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용어는 책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용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아 저런 거구나 이런 큰 틀을 잡는 쪽에서 이 OT를 들으셨어야 돼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2페이지 주식 운용 과정과 주식 투자. 저 운용 과정과 주식 투자네요. 그래서 자산 운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줄. 자산 운용은 계획, 실행, 평가 3단계를 거친다. 그렇죠? 그래서 plan, do, see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계획이요.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짤지를 갖다가 계획 짜는 거고요. 여기 이제 do라고 말하는 실행은 실제로 자산을 매수하고 구매하는 거. 마지막에 C가 바로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오면 그림 1-1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도 한번 눈으로만 봐보세요. 이 좌측 상단에 투자자의 투자 목표, 제약 조건 선호도, 포트폴리오의 정책과 전략 이런 것들은요. 투자자와 관련되어진 전략이 되겠죠. 아까 제가 그 효율적 투자 기회선 같이 이렇게 생긴 그림 한번 그린 적 있잖아요. 뭔지 몰라야 돼요, 지금은. 이런 그림 그렸을 때 여기에 위치할 사람, 여기에 위치할 사람을 제가 구분했었어요. 여기는 위험을, 나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고 여기는 위험이, 나는 좋아 이런 사람이 여기에 간다고 했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투자자의 투자 목표, 제약 조건과 선호도. 그 당장 돈을 날려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지금 돈이 날아가면 큰일 나. 그러면 여기 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고령의 투자자들 또는 은퇴를 목전에 둔 투자자들은 여기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벌어둔 돈 날아가면 이제 노후로 어떻게 대비해요? 하지만 뭐 사회 초년생, 그죠? 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은 여기로 가도 상관없죠. 날려도 벌어서 또 메꿈 되니까. 그죠? 20살, 20대 초반, 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날아가도 벌 날이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의 투자 목표, 제약 조건의 선호도 이런 거예요. 이런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계획 짜기 전에.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은요. 경제사회 정치 산업, 기업의 상황, 자본시장의 예측치 이런 것들은요.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겠죠. 뭐 짤 때? 포트폴리오 짤 때.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갈지, 채권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 부동산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 실물 자산이나 달러 같은 이런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 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향후 금리가 상승될 것 같다.
금리가 오르면 보통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더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아, 그럼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아, 금리가 올라가? 그럼 채권 가격도 떨어지겠네. 채권도 그럼 사지 말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도 별로 안 좋은데 주식도 사지 말고,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 환경평가를 통해서 하는 전략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애가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머릿속에 다 집어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효율적 투자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아무 데나 갔다가 이렇게 다 찍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현재 상황과 투자자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여기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를 짤지, 여기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를 짤지 이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림 1-1에 간단하게 표로 나와 있지만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와 상관이 되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투자 상황의 파악과 전략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 1-1의 왼편, 투자자의 특성이래요. 거기가 포트폴리오 정책과 전략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교재 3번 확인한 거고요. 넘어와서 4페이지에 이번에 장기 전망. 오른편은 자본시장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3번에 투자 집행 및 모니터링. 그림 1-1의 중간 단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조정 부분에서는 이미 파악된 투자 정책과 장기적인 자본시장 예측치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주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산 배분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사업평가 및 피드백. 맨 끝으로 오세요. 맨 끝에 중간. 성과평가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다 끝나면 마지막에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 성과평가란 단순한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이 아니라 투자 과정 전체를 진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피드백 정보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수익률 많이 냈네, 너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였는데 수익률이 높았구나 이런 거죠. 무슨 소리냐면요, 이것도 이제 평가 부분에 가면 한 번 더 할 건데 A자산, B자산이에요. 이 둘의 수익을 봤더니 A는 10%를 냈는데 수익은 3%밖에 못 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못 냈어? 여기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장을 딱 넘기니까 뒤에 장에 위험이 나와요. 봤더니 위험이, 이 A 주식은 위험을 28%를 감당했고요. 이 B는 위험을 1%도 감당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감당한 거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28%? 58% 정도 하죠. 이 정도. 위험 감당한 거 대비해서 너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바뀌는 거죠. 야, 너는 위험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10%밖에 수익을 못 냈어? 어떻게 투자한 거야 이거예요. 왜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이 높을수록 리턴은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 차이는 58배인데 그죠? 58배죠. 수익의 차이는 3.3배밖에 안 되니까 위험을 훨씬 많이 가져왔는데 수익은 3배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이거 망한 거죠 얘가. 이게 평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익이나 이런 위험의 측정에 대한 관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왜 얘가 이랬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리스크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더라.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 짰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이런 걸 보는 게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상적인 기금 운용의 과정. 두 번째 줄. 자산 부채 종합관리란 기금의 운용 목표가 투자 자금의 사용 용도에 의하여 유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투자기간 최소 요구 수익률, 위험자산 투자 비중, 유동성 자금 등 필요 수준을 결정하는 기법이다. 자산 배분 전략은 자산 부채 종합관리에서 도출된 투자 목표와 제약 조건을 전제로 장단기 자산 구성을 결정한다. 이 내용도 아까 설명드렸던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을 짤 때 얘네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만 본 거지 여기를 갖다가 또 밑줄 다 쳐서 막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내용은 알고 가야 되니까.